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 때는 이제 1995년도 4월이 되었었는데요. 저번 이야기에서도 아셨다시피 난강구역이나 떠올리구역이나 이제 쪼에나니 이름 석자만 되면 어디가나 멘트를 줬었다고 합니다. 웬 나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 자신은 이미 할빈 흑사회 바닥이 최고 정상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이 할빈이 전체 흑사회 바닥의 흐름에 관해서 요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할빈 바닥에서 이제 쪼웬난과 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대가리는 두 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바로 이 만리주였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모두 다 인정하는 할빈 제1 실력이었었는데 이 놈은 엄청 교활하고도 요 겸손한 놈이었었으며 조폭 근달이라 하기보다도 큰 사업가라고 보셔도 되는데 큰 사업을 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으면서 또한 그 사업이 편리를 위해서 이 조폭놈들을 키우고 있는 놈이라고 합니다. 웬난이 조직은 그 대가리 쪼웬난부터가 이 제일 센 전투력이잖아요. 하지만 만리주 조직은 다르다고 합니다. 만리주는 그 자신은 싸움은 못하지만 밑에 큰 주먹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이 제일 실력에까지 올라간 놈인데 하지만 세력에 비해 이 건달 바닥에서 나대지 않다 보니 아직까지 쪼웬난과는 마찰이 없었고 심지어 웬난은 그 만리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리주는 그 쪼웬난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요번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만리주 다음으로 또 웬난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양쿤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에 웬난이 깜빵에서 이 갑자기 맹장염이 나서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양쿤이 준 약 때문에 살았었잖아요. 양쿤은 그 당시에 할빈에서 조폭 세력이 넘버2였었으며 어떻게 이 한 개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양쿤은 맨날 만리주한테 시비를 걸면서 그 당시 할빈이 제일 큰형님 자리를 다퉈댔다고 합니다. 이 양쿤은 이번 이야기가 시작되는 주인공이어서 더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1992년 전에까지 양쿤은 이 할빈이 아니고 지치알씨 건달 바닥에서 활약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치알씨에서는 양쿤이 큰형님이 아니고 다른 큰형님인 얼로판이라는 놈을 모시고 있었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지치알씨에서 이 문득 새로운 신세력이 이 건달 바닥을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에 제가 제작을 했었던 다쇼디주 장지신 장지원인데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제가 2년 전에 제작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또 통화본으로 하나 다시 편집을 했었는데 이 두 형제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자 양쿤이 큰형님은 이 맥을 못 추고 강호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러자 양쿤 또한 이 지치아씨를 떠나서 더 큰 세상인 할빈으로 온 건데 이 양쿤이란 놈이 웬만한 놈이 아닌 게 가요. 그는 92년도에 할빈으로 와서 이 불과 1년 만에 전개 쪽을 뚫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깡패 건달 놈들은 이 평생을 뚫으려고 해도 못 뚫는 전개 쪽 인맥을 단 1년 만에 뚫다며 여기서부터 양쿤이 건달 수완 또한 이 장난이 아니란 거 우리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삽시의 덩치가 커진 양쿤은 할빈 흑사회 바닥이 넘버2로까지 불리게 되었으며 그러자 이놈은 욕심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딱 보니 만리주라는 능마가 뭐 별 볼일 없이 생긴 것 같은데 이놈이 넘버원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하여 할빈 제1 큰형님이 자리를 두고 이 둘이 한바탕 붙었다고 하는데 이를 할빈 2세대 대난투라고 합니다. 제1세대 대난투는 조스가 전체 할빈을 통일할 때 이 한바탕 대난이를 친 거고 이제 제3세대 대난투는 쪼웬난이 나중에 발동하는데 만리주와 양쿤 이 두 놈이 전쟁 또한 아주 전형적인 조직폭력 배들이 세력 다툼이었었는데 너무나도 치열했었다고 합니다. 양쿤한테는 그가 제일 아끼는 5대 행동대장이 있었는데 그분 전쟁에서 무려 3명이나 죽었었고 양쿤 또한 이 구치소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야말로 그번 전쟁은 만리주의 완벽한 승리였다고 합니다. 이 두 세력이 벌인 대난투 또한 매우 아짜짜하고 이 스릴이 넘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한 개 시즌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결국 양쿤이 일단 패하게 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운명이 장난이라고 할까요? 만리주한테 형편없이 짓밟힌 양쿤은 그만 구치소 안에서 쪼웬난이 목숨을 구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넘버원과 넘버투가 이 죽어라 싸우게 되면은 그 넘버쓰리는 제일 관건이 되겠는데 넘버원이나 넘버투나 누가 넘버쓰리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상대방을 꺾고 판을 뒤집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강호에서의 상황은 이러했었는데 이어 1995년 4월이 어느 날
하빈 구치소 앞에는 그 당시 최고급 차량들 이 20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쫙 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주위를 오가던 행인들은 다들 멀리 좀 떨어져서 이 구경을 하는데, 누구라오냐? 오늘 추수하는 게 대체 누군데 이 정도로 거창하게 맞이하는 거라? 이어 쉬 소리 낮추, 오늘 양쿤 큰형님이 나오는 날이다. 전에 말리주와 그렇게도 지독하게 싸워대더니 이렇게도 빨리 풀려나오다니. 아이고, 또 이 깡패놈들 사이에서 한 차례 피바람이 불진 않겠는지 이 걱정이요, 걱정이야. 이러한 대흑사회들이 서로 붙으면 그 주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나 이 피해를 볼 테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고래들 싸움에 이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이러한 경우겠는데, 이어 아침 9시가 되자 이 구치소의 작은 문이 삐걱 하고 열리면서 구치소의 소장과 경찰 간부들이 먼저 척 나오는데, 그러더니 그 뒤에서 한 까칠한 얼굴이 나그네가 척 나오는데 이 곁에는 조수까지 한 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쿵가, 우리들이 조금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오. 비록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이제 감방에서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꼿꼿하게 앞으로 걸어서 나가시오. 그래야 다시 이곳으로 안 돌아온다. 네, 구치소의 소장이 그 석방된 죄수인 양쿤을 보고서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배웅을 해주는 거였었는데, 이 뒷배경이 제대로 빵빵하게 되면은 이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양쿤은 대충 고개를 끄덕끄덕여주고는 그 구치소 소장의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고 나오는데, 이어 따가 따가 따가,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수십 명의 부하들이 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그 양쿤을 반겨주는 거였었는데, 다들 왔니? 양쿤은 부하놈들 앞에서 새 양복을 받아서는 곧바로 그 앞에서 낡은 옷을 활활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형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식사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우나부터 먼저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양쿤은 사우나로 가자! 그리고 이 조직의 모든 간부들을 그쪽에서 총집합해라고 해라! 내 중요하게 의논할 일이 있다. 양쿤은 4개월 만에 이 사우나에서 아주 제대로 뜨끈뜨끈하게 푹 퍼지웠다고 합니다. 아그들아, 내 요번에 안으로 잡혀 들어가면서 너희들 많이 놀랐지? 내 양쿤이 그렇게 쉽게 아이 죽는다. 샤오다오야, 그 준비해둔 영웅전을 아그들한테 다 나눠줘라! 여기서 영웅전이란 이 연회 초대한다는 초대장을 말하는데, 보통 무협지에서 보게 되면 이 무림에서 제일 센 놈이 무림대회를 열고 이 각 지역에 이름 있는 영웅 허글들한테 요청장을 보내잖아요? 이런 걸 바로 영웅전이라고 부르는데, 양쿤이 요번에 바로 그러한 강호에서의 무림대회를 열고 영웅전을 쫙 부렸다고 합니다. 내 양쿤이 아직 죽지 않고 돌아왔다! 라고 신고식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 난강구역이 강바즈 쪼웨나한테 는 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초대장을 보낼 거거든. 예? 형님이 직접이요? 밑에 부하놈들은 다들 웅성웅성 대는데, 자신이 두목과 쪼우에나니 언제 이리도 친했었냐 하고요. 그렇게 할빈에서 제일 세력을 얻다투는 양쿤은 친히 그 쪼우에나를 찾아가서는 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양쿤이 조직하는 할빈 무림대회에서 이 웬나는 요청하는데 뭐 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신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지금 초대를 하는데 당연히 멘즈를 줘서 가줘야겠죠. 이어 웬나는 이 류수왕한테 전화를 넣는데, 왜 류수왕이니? 내일에 이 각 지역이 건달바다 강바즈들이 이 다 모여서 총연합회를 한다고 하거든? 너 내일 시간 내서 나랑 함께 가자해.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벤츠를 깔끔하게 세차해서 내한테 와라. 내 웬난이 생각에는 이 각 지역이 강바즈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데 웬난이 허술하게 찾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이 제일 좋은 벤츠에 척 앉아가서 멋있게 도착을 해야 맨즈가 제대로 서겠는데, 하지만 류수왕은 난 그 어디를 간다고요? 연회요? 연회를 가는데 이 벤츠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에? 다른 문제? 뭔 문제? 그러자 난 그 진짜로 모르는 겁니까? 그 연회 같은 데는 다들 명품 옷은 둘째치고 제일 적어도 이 아래 위로 양복을 차려 입어야죠. 난 그의 그 옷차림으로는 그러한 고급 장소에 들어도 못 갑니다. 어 그래?
사실 왜 나는 이제 그 옷차림에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놈은 영활성이 좀 있었고 아주 똥꼬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알았다. 그럼 내 지금 가서 한벌 구입하면 되지 뭐. 근데 이 내는 양복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너가 좀 와서 선택해달라 해. 이어 왜 나는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 땅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탕리창 야바 사화 등을 힐끔 보고 묻는데 야들아 내 양복을 구입하러 가는데 함께 안 갈래 하고요. 에? 양복? 하차 내가 뭐 장가갈 일이라도 있니? 그까지 가 불편하게 왜 있는다. 안 가. 다들 그 외난을 쳐다도 안 보면서 돌아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외난은 혼자서 나가서 이 류수왕이 돔하에 아래 위로 쫙 빼입었다고 하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 외난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이 머리를 빗고 양복을 척 입는데 자 멋있다야 외난아 항상 이렇게 멋있게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나 이래야 강바지 분위기가 확 사는 게 아니겠네 류수왕이 곁에서 이 혀를 끌끌 차면서 엄지손가락을 빼드는데 외난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매우 흡족했었고 출발을 하려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어이 하면서 부르는데 에? 왜? 왜? 이어 뭐야 너희 둘만 가는 거니 하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지 하고 뒤돌아보니 네 그건 바로 탕리창이었었는데 이놈은 위통에 시뻘건 색깔이 난닝구를 입고 있었는데 거의 뭐 한 몇십 년은 입고 다녔는지 너덜너덜한 게 거의 다 걸레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네 둘만 가니 어? 내도 갈 거다 이러한 꼬라지 탕리창도 주섬주섬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왜 나는 어이없어 하는데 탕리창아 네가 가서 뭐하니? 어? 네 양쿤을 아니? 뭐 개뿔도 모르면서 가게를 어딜 가? 왜 나니 손을 절레절레 저었지만 이 곁에서 듣고 있던 짱쥔도 덩달아 일어나는 거였었는데 너네 둘 다 가니? 그럼 내도 갈련다 이 좋은 게 있으면 함께 먹어야지 하고요 아바아바? 아마 이 좋은 거 먹으러 간다는 소리를 듣자 야바도 아마 하고 나섰으며 맛있는 거 사화도 맛있는 거 좋아한다 이 사화도 함께 갈련다 하면서 사화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자 왕후구와 링한창도 우리도 오늘 저 머리빵으로 안 갈련다 가자 오늘 오랜만에 이 형제들끼리 다 함께 외식이나 하지 뭐 이 왕후구와 링한창은 맨날 함께 붙어 다니면서 머리빵 여자들만 철썩철썩 해놓는 놈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두 놈은 매우 특별한 애호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바로 맨날 두 놈이 함께 이 여자한테 2대1로 달려들어서 단체 철썩철썩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이죠 사실 웬나는 이 평상시에 그 형제들이 옷차림에 별로 신경도 안 썼고 뭐 유심히 관찰하지도 않았었는데 하지만 오늘따라 자세히 보자 이것들이 꼬라지는 그야말로 말이 아닌 게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아바 해대는 거는 뭐 검은 누르스름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자세히 보면 다른데 이 티셔츠는 원래 노란색이었었는데 너무나도 씻지 않아서 검은 누르스름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 또한 그 곁에서 헤헤헤헤 그리고 있는 사화가 이 제일 거지처럼 입고 다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걸레 같은 난닝구에는 커다란 구멍이 이 두 개나 펑펑 뚫려 있었고 그래도 이놈은 좋다고 헤헤거리고 있는데 왜 나는 전에는 몰랐지만 오늘 만유인식이라 하는 고급 양복을 척 차려 입으니 이놈들이 꼬라지가 더 눈에 안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거기 말이 다 건달이지 어제 양쿤을 못 봤었냐? 다들 이 큰 사업을 하는 깔끔한 놈들이다 근데 그 눈이 있으면 니들 꼬라지를 좀 한번 봐라 야 그러한 꼬라지를 어떻게 가니 그러자 뭐? 너 그만 뭐라고? 탕리창이 발따덕 일어나는데 얼씨구 왜 나나 우리 꼬라지가 뭐 어쩌고 어쨌다고? 왜 이제 우리 이 형제들과 함께 다니기 쪽팔리다 이거니? 그러자 곁에서 이 짱주인도 한숨 더 떴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옛말에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끼면 이 사람이 변한다고 하더니 봤냐? 왜 난 이놈은 양복을 입자마자 에이? 이 금태 안경을 끼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리를 개무시하는데? 니 그럴수록 우리 더 쫓아간다 야들아 다들 함께 가자 뭐야 이것들이 외난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 탕리창이 그 외난의 팔짱을 꽉 쥐는데 내는 오늘 이 빨간색 난닝구를 입고 외난이 곁에 딱 붙어 다녀야지 외난이 어느 술상에 가서 인사를 하면 내도 그쪽으로 딱 붙어서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쪽 놈들한테 모두 다 내는 이 쪼 외난이 의형제라고 다 밝히며 다녀야지 그러자 이때 야바도 아바아바
아바바바바 하면서 그 외난이 다른 한쪽 파장을 꽉 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외난은 참으로 답답해 나는데, 너희들 그 옷고라지를 좀 봐라 이것들아. 뭐 다른 깔끔한 옷이 없니? 그래길래 내 어제 양복 사러 함께 가자고 했었건만 말을 듣지 않던 게. 네, 하지만 이놈들은 그 찰거머니처럼 딱 붙어서는 떨어질 생각을 아는데. 이제 약속 시간도 다 됐고 언제 옷을 새로 구입하고 갈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면 헤라야 모르겠다. 가자, 다들 함께 가자. 맨난이 다 함께 가자고 하니 아바 야바가 아주 신이 났었는데. 그럼 이 사화도 연회장에서 이 좋은 걸 먹어야지. 퇴퇴 사화는 금방까지 지금 씻고 있던 삶은 돼지귀를 퇴퇴 하고 뱉어버리고는 이 손에 묻은 기름을 옷에다가 쭉쭉 바르면서 일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류쌍은 이 얼굴 색이 다 찡그리는데, 이 짱주인이 벤츠와 이 새로 빼앗아낸 류쌍이 벤츠, 이렇게 벤츠 두 대로서 그 대호텔로 출발하는데, 그러면 이 제1차 하얼빈이 무림대회, 아니 제1차 강바즈들이 총연합회에서 과연 쩌우엔 나는 맨즈가 제대로 설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